지금도 정신 집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꺾어놔야 돼요. 자, 살짝 꺾였고요. 야, 굉장히 불편한 공인데, 잘 이야, 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 다시 보기가 나와줘야죠. 네, 내공 당점 주기도 좀 어려웠었고 각도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 아, 이 상황에서 저게 꺾이네요. 와. 오히려 짧을 뻔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 공은 안 꺾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아, 이거 직접 더블 쿠션으로 갑니까? 네, 오기의 더블 쿠션. 아, 자, 이번엔 잡아냅니다. 네. 모기를 부리길 잘했군요. 네. 네. 이걸 성공시키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또 스스로에게 심어줍니다. 피아비 선수가 신났어요. 저건 무슨 액션일까요? 경운기 시동 거는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경운기 시동 걸어보셨습니까? 뭐 TV에서 본것 같습니다. 자, 더블 쿠션이 아니라 대회전인가요? 네. 네. 비껴치기로. 더블 오, 더블 쿠션이죠? 쿠션. 네. 여기서 얼마나 꺾일까요? 많이 꺾이겠죠? 와,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엄탐실 선수 11이닝에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블루리조트 자, 블루레인저스. 각도 정말 잘 만들었죠? 회전이 좀 많길래 대회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공을 좀 뺐다가 넣으면서 키스 타이밍을 완전 바꿔놨어요. 네. 아, 좋습니다. 5세트의 지배자 박인수 선수를 격침시킬 마지막 한 점. 자, 비껴치기. 적당히 밀리게끔 잘 내려옵니다. 엄상필 선수. 좋습니다. 결국은 경기 중에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합니다. 이것이 프로죠. 아, 엄상필 선수. 엄상필 선수 껑충껑충 뜁니다. 네. 네. 와. 분명히 5이닝까지만 해도 1득점에 4연속 공타였거든요. 4공타였거든요. 근데 오늘 뭐 아깝게 빠지는 공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지 컨디션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네. 네. 아, 마지막에 멋진 더블 쿠션과 비껴치기 좋았어요.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시동을 잘 걸어준 덕분에 엄상필 선수가